이동으로의 아날로그 여행 지금 떠나볼까요? 주택가로 둘러싸인 동네 연희동. 친근한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연희동 와보니까 뭐 주택들 사이에서 좀 이쁘게 막 공방 카페들도 개조하는 데도 많고 해서 되게 서울 도심 속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숙한 동네 그대로 녹아든 젊은 감각의 카페들이 즐비한데요. 첫 원정대는 연희동의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진 커플. 길긴 안 되나? 연희동이다. 이 동네가 좀 더 이쁜 것 같아. 여기 살고 싶다. 진짜 이쁘다. 원정대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은 갑자기 촬영 중단. 네? 뭐예요? 아니, 카메라도 내던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하, 인생 사진 남기기에 딱이라고요. 찍었어? 돌아갔다. 예쁜 카페 같은데 찾아갈까?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심기 일전하고 출발. 오, 예뻐. 어떤 분위기일까요? 주택가 사이에서 찾아낸 이곳. 들어서는 순간 연희동은 봄이 찾아옵니다. 알록달록 톡톡 튀는 개성으로 물든 수제 디저트의 비주얼 쇼크로 청춘의 취향 저격 완료. 오색 크림의 아기자기한 토핑이 오감을 만족시키는데요. 연희동에 보면은 오래된 주택 개조해서 가게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도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좀 트렌디하고 요새 느낌이 맞는 디저트 카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드디어 원정대 앞에 나타난 디저트. 아이고, 좋네요. 형형색색 곱게 물든 자태가 보기만 해도 흥분한데요. 연희동에서의 달콤한 시간의 추억으로 남깁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혀를 휘감으며 울려 퍼진 봄의 화이트. 입속에서 춤을 추는 그 맛에 절로 한박 웃음을 짓게 된다는데요. 여자분들은 디저트가 따로 있잖아요. I thought it was very old, the old city, but actually there's like a lot of new cafes and it's very unique. 여자친구가 여기 와보자고 해서 와봤는데 연희동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여기만의 색깔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트렌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연희동 주택가에서 만난 두 번째 코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주택으로 보이는 이곳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이요?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속 있으시네. 맛있다고 하니까 기다렸다 먹어봐야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입성. 그런데 어찌 어리둥절해 보이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식당 곳곳에 빼곡하게 들어찬 노란 병인데요. 과연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 진짜? 한 잔씩. 인삼주. 목소리 다 인삼주.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담고 있어요.